히말라야 동쪽 끝에 숨은 듯 자리 잡은 나라 부탄. 그곳에는 뿌리 깊은 불심을 지니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Bhutan has remained very happy, very unique, with our own culture, traditions, rich environment, and good governance. 그러나 은둔의 왕국이었던 부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류 바람이 부탄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Korea Bhutan friendship has been there since 1987. Korean culture having influence over our culture. 전통과 개방 사이에서 부탄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과연 부탄 사람들의 행복은 변함없을까요? 히말라야 고봉으로 둘러싸인 나라 부탄. 수도 팀부는 여러모로 독특한 도시입니다. 신호등 없이 수신호로만 4만 대가 넘는 차량을 통제하고 전통과 현대가 섞여 있는 모습들이 눈길을 끕니다. 이곳에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여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부탄에서도 최신 유행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순간 히말라야 산골짜기는 부탄시 스타일 무대로 변하는데요. 부탄 청소년들 사이에 K-POP을 따라 추는 댄스가 유행입니다. K-POP really does have a huge impact on our country since many of the teenagers dance to their songs and sing their songs.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부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K-POP에 흠뻑 빠진 부탄 소녀들.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한국의 10대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태영 오빠가 동국 오빠가 너무 좋아해서. K-POP 사랑으로 홈페이지까지 만든 부탄 소녀들. We upload the dance covers and sing songs covers by Bhutanese on K-POP. 부탄 소녀들 역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해 모바일과 SNS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K-POP에 심취한 자녀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장아 더 워크숍과 댄스 더 지기 인트레스 없도록 막 해보 말라매 딱박함니 이제 크림도 코스메틱 바시 크림 쇼릭라 니 준자 자가 페이스카브 딘나니 is very good cosmetic cosmetics 부탄에서 한류 열풍은 K-POP뿐만이 아닙니다. 부탄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은 한류고 특히 한국의 화장품도 인기입니다. They used to watch lots of Korean movies and then Korean songs, dances and all. And I could directly see that we have, though we have culture difference, we through friendship associations and friendship that we share, Bhutan has learned lots of things from Korea. 1987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부탄. 본격적인 교류는 그 이듬해인 88 서울 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양궁 종목에 3명의 선수가 참가했던 부탄.
그로부터 30년 동안 깊은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축구에 열광하는 부탄 사람들. I like watching football, though I don't like, I can't play like others. I like watching football. Football for me is like everything that I used to. I can do anything for football, and I guess football is my life. 부탄에서 축구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02년 월드컵 축구 꼴찌 결정전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FIFA 랭킹 최하위였던 몬세라트를 4-0으로 꺾고 대승을 거둔 부탄. Running nala junior mo la fitness angi and fitness nala ko gi namse bi ani constant bi bodo la most time ma chi namse ju ju bodo la so mr kangi ta nga chi gani game reason adi fitness di bi ochin mr kangi cutting le im jum bi chom message ni세계적인 축구 약체로 손꼽혔던 부탄. 승리를 모르던 부탄 팀을 한국의 고 강병찬 감독이 맡으면서 부탄 축구는 기술에 눈뜨게 됩니다. 그 후 여러 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승리의 감격도 누리게 된 부탄 축구. 그로 인해 부탄 사람들 가슴에 고 강병찬 감독은 부탄 축구의 아버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부탄과의 인연을 스포츠로 이은 것입니다. 2006년부터 축구 전용 구장까지 갖추게 된 부탄. 오늘도 그들은 전수받은 한국 축구 기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안드나나게 원이어 디지털 원이어 뎁달루 따따토 다친가 주도 좀비라 다 거기 오버래핑 배상으로 크로스 배상 디술라 퍼스트 바나 가드비 좋은가 세컨 바나 가드비 좋은가 아주 가능한 삼디기 나기 따토기 마웅보기 따토나 같이기 아카데미기 플레드슬로 나기 아니 세임랑 나기 텐도스 주니라 히말라야의 은둔 왕국으로 불리워진 부탄에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문호 개방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부탄의 경제는 근 10년 동안 약 1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GDP growth is important, but we use another indicator which goes beyond GDP. That's what we call cross national happiness. 경제 성장보다는 국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GNH를 부탄의 정신 철학으로 명시한 현재 국왕. GNH is the philosophy that acts as our national conscience, always guiding us to make better and wiser decisions for our future. 5년마다 시행하는 GNH 국민 총 행복 조사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네 가지 질문을 다시 9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해 지금 국민이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조사합니다. We set a middle cutoff for happiness, and then make it into a two groups, which is like very happy and not very happy. For the not very happy, this becomes the concerns for the policy. For that one, what CBS does is that not yet happy people. What we do is that like we try to see in which domains they are not in which domains. They lack sufficiency. 그 결과 UN 행복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에서 높게 나오는 소득, 기대 수명과 같은 항목과는 달리 부탄에서는 주체적인 삶의 자유, 여유나 관대함 같은 항목들의 점수가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와 경제 성장 속에서 과연 부탄은 어떻게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 날 때마다 활쏘기며 전통 게임을 즐기는 부탄 사람들. 꽤 묵직하고 큰 다트를 약 30m 정도 멀리 던지는 게임 쿠루. 다트가 관역에 명중하면 바로 춤으로 이어지고 노래로 흥을 돋굽니다. 지가 비밀대로 때 못 마시는 지 배워진 데랑 나서 잘 온 남도로 튀는 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을 나누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 아는 부탄 사람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지만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인 3천 달러에 불과하지만 아등바등 살지 않는 부탄 사람들. 특히 부탄의 젊은이들은 여유를 즐깁니다. 전통을 지키면서 변화를 꿈꾸는 부탄. 개방의 금물살 속에서 부탄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궁금해집니다. 수도 팀부에서 부탄의 옛 수도 푸나카로 향합니다. 아름다운 강변에 자리한 푸나카종. 부탄의 종은 정부기관과 불교 사원이 함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탄의 전통 양식이 잘 드러나 가장 아름다운 종으로 손꼽히는 푸나카종은 관광객들에게는 일명 행복의 성으로 더 유명합니다. 잘 사는 나라 같지는 않지만 그냥 행복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표정이 굉장히 맑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도 보니까는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마음이 다 환하고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언덕에 보리밭이 출렁이고 순박한 부탄 농촌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모든 일을 손으로 합니다. 쉼 없이 이어지는 도리깨질. 힘든 노동을 이웃 사람들과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혼이나 배우면 발라 죽어라. 내가 나와서 이 누나 서 있어 콩이 누나 내가 고쳐버리려. 땅보다 하늘이 가까운 곳. 험준한 히말라야 골짜기를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마중 나와 있네요. 산길 끝자락에 사는 할머니. 산길 오르느라 힘들만도 하건만 손자와의 동행은 고단함도 덜어줍니다. 시내에서 돌아올 때면 가족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챙겨오는 할머니.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기쁨으로 사시는 한국의 시골 할머니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첩첩 산골에 어둠이 내립니다. 그 시간 분주해지는 미시잔모 할머니. 내일 들고 나갈 부탄 전통빵 메쿠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리 때문에 그니까 없었어 인데. 때로 자수잖아 저도 빨리 나잖아 저도 다.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뻥 뚫렸던 우리나라의 일명 공갈빵과 비슷한 게 바로 메쿠랍니다. 아침진 아니야 소소 조조. 할머니는 메쿠를 만들 때면 꼭 손주를 불러드립니다.
손자가 빵 구울 채비를 마치면 할머니는 빵 빚는 손길이 부쩍 바빠집니다. 서로 호흡이 척척 맞는 할머니와 손자입니다. 귀찮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는 손자. 오늘 밤에도 메쿠와 함께 할머니와 손자의 정도 더 무르익어갑니다. 이튿날 구름과 햇살이 번갈아 히말라야의 아침을 깨울 때 벌써 시내로 향하는 할머니. 60평생 이 길을 힘겹게 걸었습니다. 오늘은 장이 서기 전 들를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 보건소입니다. 부탄에는 큰 병원은 아니더라도 지방 곳곳에 보건소가 있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몸 구석구석에서 고된 노동의 흔적이 드러나는 미시잔모 할머니. 평생 쉼 없이 일하느라 자신의 몸은 돌볼 새가 없었습니다. 최신 의료 시설은 없지만 무상으로 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고마운 것은 비단 할머니뿐이 아닙니다. 부탄의 무상의료 서비스 정책 덕분에 부탄 국민의 건강은 크게 개선이 되고 기대 수명 또한 7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Minority people like women and children, youth has to be taken care of. So government has been looking after the policies and then amending such kind of laws. 부탄을 품은 히말라야 대자연, 그곳에 뿌리를 내린 부탄 사람들. 보건소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느새 밭으로 출근한 미시잔모 할머니. 아들과 동네 사람들 모두 하루 해를 감자밭에서 보냅니다. 함께 복닥거리며 일하는 재미에 할머니는 아픈 줄도 모릅니다. 이웃과 함께 키운 감자 한 알 한 알은 모두 다 귀한 자식 같습니다. 뭔 문제? 나네 뭐 지금 아직 내 집 내 전이면 너 아니 미도 남으면 미도 샤이 봐라. 열루 미도 샤 열루 미도 마샤 아니 몸에 아니 뉴기 아니 왜 검지라 아니 왜 검지 아니 겨우기니 어디야 봐라 아니 이게 이게 나지 미노라 뜻이면. 수고에 못 미치는 감자 수확이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건사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술 한 잔도 자연에 먼저 고한 후 서로 나누는 부탄의 풍습. 농사는 하늘과 함께 짓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ngatara gyakhap thai me ba ka ra pim pincha zum be zoda sinale nong thau ti dungru sani thoni gi thile be ro nim tari mo me hampa na ba na ba mo me hampa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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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wa ma gale ngati mi se di ga ki chung sbe ese shuni la 정말이지 지금 이 순간을 같이 하는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곳은 푸나카종 근처 로베사 마을입니다. 이른 새벽.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할아버지. 전통 의상 고를 갈아입는 것으로 아침을 엽니다. 학교 갈 아이 아침잠 깨우는 건 한국이나 부탄이나 쉽지 않네요. 일어나자마자 수도가로 달려가 세수부터 하는 아이. 잠이 좀 달아났을까요? 누구보다 부지런한 할아버지 아침. 야, 알로, 세례. 제필 받쳐서나. 제필 상담을해. 각 가정집마다 최삼이라는 불단이 있는 부탄. 부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단에 예를 올리고 가정의 평안을 빕니다. 엄마 방을 제가 도와 놈지라 데칼레 추. 데 초선으로 쳇피 상당 매매 등을 지르기 남긴 초선으로 대수부터 바친 대렌데로 미시세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아침 기도 의식을 보면서 성장하는 아이들 그래서 부탄 사람들에게는 불심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하는지도 모릅니다. 등교길부터 신나 보이네요. 학교까지 기본 3, 40분은 걸어서 등교하는 다른 아이들의 표정도 무척 밝습니다. 수업 시간도 과연 즐거울까요? 로베사 초등학교 1학년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시작되는 부탄의 영어 교육. 그러나 7살 어린이들에게 낯선 언어는 결코 쉬운 공부가 아니지요. Anybody who wants to help to let them do? Yeah. The action sound is young. About the G sound. Yes, yesterday he learned the... 실력 발휘하는 소남. 그러나 영어 단어 받아쓰기는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결과에 긴장하는 것은 세상 어디나 똑같네요. Education system in Bhutan, we the education we give to children are on free basis, and also we use the medium English and medium as English and Dzongkha, and we only teach the national language when in Dzongkha. Rest we teach in English. 그 시간 운동장에선 아주 이색적인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알고 보니 야외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예전 선비들의 과거 시험과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드디어 점심시간. 부탄의 학교는 비 올 때를 빼고는 야외에서 점심을 먹게 합니다. 볕이 잘 드는 나무 아래 도시락을 펼친 어린이들. 꼭 소풍 나온 기분이 들 것 같네요.
학교가 파면 할아버지부터 찾는 소남. 외국에 나가 있는 부모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뜰하게 소남 자매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플러스 날에 자로 참소라 가요. 딘지오모 누시디 같이 좀 줄게 보세요. 진모 김학빈 누시디 씨가 진 자이 남체메 부탄 우아를 빗대 소남에게 친구 사이의 우정을 강조하는 할아버지.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부탄 사람들은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소남. 어느새 공부해야 할 목표도 생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을 준비하는 할아버지가 다른 날과 달리 서두르는 눈치입니다. 아빠 누나. 용돈도 서슴없이 꺼내주시고. 그다음에 보이가 리빙 갈라미디 드니로 합니로 레지메 합 보이가. 여러분 오늘 출하 장집에 마수 차로도 냄수. 오늘은 초상난 이웃집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는 날. 부탄에서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르지 않지만 장례식은 정성을 다합니다. 이 의식을 준비해 주는 사람들은 함께 기대고 살아온 이웃들입니다. 내 주지매라. 내 주지긴 캐디고래. 내가 저라니 주지디고로 겸치캠니입이라. 내 가락이 참빵나 건가. 망자를 위해 먼저 문상부터 하는데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부탄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망자의 안식을 비는 스님의 독경 소리. 문상객도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죽은 자를 위한 하얀 깃발 다르싱. 다르싱을 만들어 세우는 것도 망자의 삶을 같이 한 이웃들입니다. 망자의 죄를 씻는 의미로 걸리게 되는 다르싱. 그래서 만드는 이들의 손길도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깃발은 부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유골이 뿌려진 곳에 세워지는 하얀 깃발 다르싱은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말레 유리 TV기 집에서 올라. 그래 디지털이지 님. 도로 디지털에 더우. 자네베로 탑통 내셔도 봐라. 깃대 하나에도 자연과 영혼을 담은 부탄 사람들. 윤회를 믿더라도 육신이 재로 뿌려져 사라진 것에 대한 허전함 때문일까요? 깃발에 새겨진 경전이 바람을 타고 세상에 두루 전해지길 바라며 108개 깃발을 만듭니다. 뿌려진 유골은 비와 바람에 의해 스스로 히말라야 자연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이웃들의 정성이 참으로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바가 둘레. 아, 둘레 둘레. 이 땅포 템플러로 때 땅포 범기 갑러라 데비메로 아니 미슈다 샤로베니 다십 샤니디 안나로 자시 지로베니 샤니 아니 디로 땅플러라 데비스 아니 베니기 때다리 공기 샤로베베니 셈게 히말라야 산자락에 솟을 바람이 불자 108개의 깃발이 일제히 펄럭입니다. 깃발에 담긴 불경도 독경 소리에 실려 온누리에 퍼져나갑니다. 현생을 착하게 살아야 내생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부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을 돕는 공덕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벤디기 때 가라네. 라오랑도 베 하람지 뉴스비 아선디기 때 아티 셈베루 기동도. 제 지와 간에 미베바니게. 제 가세. 신이 나서. 예부터 히말라야 자연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부탄 사람들. 오늘날에도 유독 자연을 보호하는 데 각별합니다. Growth is also very important, but it's not that we don't want the economic development to damage our environment. It shouldn't place too much pressure on losing our own identity, our tradition and culture. I think. 시장에 가보면 그 나라의 속사를 볼 수가 있죠. 수도 팀부의 전통 시장. 다양하고 싱싱한 채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맨 위층 부탄에서 재배한 유기농 작물만 파는 곳이 눈길을 끕니다. 일단 과일들이 큼직큼직한 게 신선해 보이는데 수박 역시 정말 잘 익었네요. 독특한 것은 부탄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2020년까지 전 국토를 유기농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도 팀부의 시내로 들어가는 길. 부탄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부탄 유일의 한식당. 부탄 사람들이 한국의 삼겹살까지 즐기는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최고 인기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빕빕밥. That was the first one that I tried. Korean version of dotse mo. To our version of dotse, so it's very nice. I enjoy bibimbap. It's tasty. It's got different tastes in just one plate. Like it's spicy, it's sweet, it's like a little bit of sour. It's got a bit of everything. 부탄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날 정도로 한국 음식점을 키운 이연지 씨. 부탄으로 왔을 때 조그만 이렇게 커피숍을 했었거든요. 근데 커피숍 하다 보니까 현지 분들이 한국 음식을 안 하냐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비빔밥이랑 제육볶음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냥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하게 됐어요. 실은 연지 씨가 부탄에 오게 된 것은 오로지 부탄의 한 남자 때문입니다. 남편이 그 이름을 체링타 씨라고 해요. 부모님은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약간 걱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놓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탄의 대자연처럼 느긋하고 평화로운 성격을 가진 남편과의 만남. 그것이 연지 씨에게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 살아도 남편의 품은 히말라야를 감싼 구름처럼 포근했습니다.
How's the Korean woman? They're a little stubborn. They're hardworking. I'm always happy to be working with her and living together with her. 부부가 가장 바빠지기 시작하는 저녁. 남편 타쉬 씨는 장사 시작도 전에 손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고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편 타쉬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고기 때문이었어요. 고기. 정말 불교의 가르침을 정말 잘 따르는 불교 선생님의 손으로 고기 손질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살생을 금한 나라 부탄에서 고기를 칼질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체리 씨. Do restaurant without meat also then. Maybe that's the little the guilt we always have. 사료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안에 살아 있거든요. 그럼 밖에 내보내야 돼요. 부처 앞에선 파리 한 마리도 인간이나 모두 똑같은 생명체라 믿는 부탄. 부탄 사람들이 그런 생명을 정말 소중히 해요. 저희한테는 파리 목숨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파리 목숨조차도 되게 무기합니다. 한국인 아내 연지 씨도 이젠 부탄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손맛만 빼고 말이죠. 매콤한 한국의 김치볶음밥.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삼겹살까지. 부탄 사람들은 연지 씨의 한국 음식에 빠져듭니다. 순식간에 저녁 장사가 다 끝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재밌거든요. 이렇게 뜻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만나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이렇게 저희가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막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이렇게 즐겁게 살자. 연지 씨 부부는 부탄에서 바로 이런 행복으로 삽니다. 구름도 머물다 가는 히말라야 속에 절경을 숨기고 있는 부탄. 넉넉한 나라가 아님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토록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교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으로 일상을 지키는 부탄 사람들. 그리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팀부 시내 한 모퉁이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손님을 무척이나 반기는 할머니. 그러나 환한 미소와 달리 살림살이 속에서는 할머니가 겪은 모진 풍상이 느껴집니다. 한때 출가로 외로움을 잊으려고 했지만 속세의 미련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속으로 되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지금의 국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믿는 치미왕모 할머니. 부탄의 국왕은 치미왕모 할머니처럼 불행한 국민을 찾아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때문입니다. 현가 다르면 제 나 시설지 나이 바로 다 최 시설 시설의 나이 나 시설이 말로 쌈질로 시설지에 나 침소 왜 침충구지소 왜 샤이. 국왕이 나누어준 땅에서 하루하루 즐거운 할머니. 배 고르며 오갈 데 없는 처지에서 집앞 텃밭을 일구는 삶으로 정착한 지금
할머니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랑 빈비점이 차지빈님이 뭐 가까운 이웃도 생기면서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깜깜이 보내리고 요 술술로 때락노 산산이 뜨고 이제 뜨더라 요 아미 가니바지 부지라 카우드 뜨고.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더 뿌듯한지도 모릅니다. 불심이 유난히 깊은 부탄 사람들. 그들에게 탁상곰파는 최고의 성지입니다. 절벽 끝에 아슬아슬 걸려있는 탁상곰파. 부탄의 심장으로도 불리우는 탁상곰파까지는 험준한 산길을 3시간 가까이 올라야 합니다. 히말라야 설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청아합니다. 아니기 진업매대. 더커야 아신기대도 아니기 진업대가 리와다. 니스에 대등 하자란 다. 해발 3,140m 높이의 탁상곰파를 오르는 여정은 고행길입니다. 간절한 소망 없이는 다다를 수 없는 그곳 탁상곰파. 탁상곰파는 호랑이 보금자리라는 뜻으로 8세기 중반 부탄의 불교를 전한 파드마 삼바사가 명상했던 절입니다. 오르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세속의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는 탁상곰파. 순간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없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있는 것에 그저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라 믿는 사람들. 그들은 개발과 발전보다는 전통과 자연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이웃에게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정을 나누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줍니다. 중계 기도 따들어 유 생각하라 마 이걸로 대 아시 대야 잠에 드시기 대 마셔 무심 드세 코 마셔 무심 벌어 잠하다 봐 대 코에 라바시야 텐디기베 대 단염 벌어 조수비기 그리고 기디기베 대 비우러 집에 와진 가람 미치 수다 좀 해보기 카툴레 대 노사상 상대 안에 좀 메타 안디기베 좋아진 대 나라 화양 같이기 대 누기야 합디 디오엘 합이기 대 가기지 중무세 준비라.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부탄 사람들. 변화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